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핏박스에 있는 이 스프링을 적용할 때, 예, 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작업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스케일을, 뭐, 키를 잡았다라고 할 때요. 뭐, 한 10프레임만 잡아보죠. 자, 이렇게 키를 잡고, 내가 여기다가 스프링, 스크립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기본값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램프리뷰를 한번 보시면요. 예, 출렁거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출렁거리고, 그 다음에 또 얼마만큼의 시간에 멈추는지, 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힘들죠. 예, 이랬을 경우엔 좀더 작업하기 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프 윈도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좀더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래프 윈도우를 키시고요. 예, 익스프레션을 여시고요. 익스프레션의 그래프를 함께 보겠다라고 체크를 하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게,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지는 그 값이 그래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만큼 출렁거리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난이 출렁거림이 너무 작다. 좀더 크게 하고 싶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거라 그랬죠. 어마운트 값을 얼마나 크게 줄 거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러면 어마운트 값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예. 원래 스케일은 여긴데 이만큼까지 더 커졌다.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줄어들게 되죠. 예.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이 값이 너무 커지게 되면, 급격히 차이가 나면 이 부분이 튀게 됩니다. 그래프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알려드린 그래프의 곡선을 좀 이용을 해서요. 예,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여기가 좀 튀지 않게끔, 예,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은 좀더 보기 좋은, 예,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얘가 너무 오랫동안 출렁거린다 이겁니다. 난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쯤에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출렁거린다.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댐핑이라 그랬죠. 댐핑을 얼마나 빨리 멈출 거냐. 다시 한번 어플라이 시켜보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빨리 죽죠. 예, 좀더 빨리 멈추게 해볼까요? 예, 그럼 거의 뭐 이쯤에서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한 번만 출렁거리고 멈추겠죠. 자, 조금만 다시 늘리겠습니다. 댐핑을. 자, 그 다음에 나이 출렁거리는 속도가 너무 완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가 너무 반복되는 횟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스피드를 높여주시면요. 어플라이. 굉장히 촘촘하게 출렁출렁거리죠. 예. 네, 너무 빠르네요. 지금은 거의 뭐 너무 빨라서 볼 수가 없는데요.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래프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면요. 이 값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움직임을 이렇게 좀 육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뭐 스케일뿐만이 아니고요. 뭐 어떤 속성이든 다 적용은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사용하실 때 어떤 그래프를 볼 건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기본값은 원래 오토로 셀렉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요. 혹시 이제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여기다가, 예, 스프링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뭐 기본값 그대로 해볼게요. 이 정도 값으로. 자, 어플라이 누르면 자, 그래프가 보여야 되는데요. 예, 켜야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출렁거리는 게 보이는데요. 이게 안 보이시고 뭐 이상하게 보이신다는 분이 계신데요. 걔는 이 그래프를 뭘 보겠느냐. 이게 만약에 밸류나, 예, 이게 밸류 값이고요. 스피드나, 예, 이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조절하실 건지.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밸류 값을 보신다면요.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이 키값, 예, 이 키값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텐션을 줘도요. 예. 기본값이라면 그래프에서 핸들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얘는 핸들 조절 못합니다 해서 자꾸 뭐 핸들이 왜안 나오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밸류 값입니다. 밸류 값은 핸들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밸류 값은 스피드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스피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서
예. 너무 많이 출렁거리나요? 한번 볼까요? 램프리뷰로 보면 출렁출렁출렁출렁 아주 촘촘하게. 예. 난좀 빨리 멈추고 싶다. 댐핑을 좀 줄이고 스피드도 좀 줄이겠습니다. 예. 플라이.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멈추게끔. 예, 그래프를 좀만 조절하겠습니다. 이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예, 어떤 식으로 스프링을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는 이 그래프를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팁을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